오늘은 윤정미 교수님이 쓴 교과서 5가 있죠.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5가 문법 두 번째. 오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 보호를 명사를 받는 경우를 합니다. 문법 용어가 좀 나오긴 하죠. 그죠? 궁금하면 따로 톡으로서 물어봐도 되고 또는 네이버나 유튜브 보면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강의 찍어서 올린 게 많아요. 그분들 거 참고해도 되고요. 일단 목적어라는 거는 일단 명사로 생각하자. 명사. 그죠? 명사. 그다음에 보호는요. 보호는 보충해 준다 생각해. 보충. 아, 목적격 보호 그러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호 자리에 보통 형용사나 명사 식구들이 옵니다. 여기서는 명사만 명사. 자, 문장 형식은 다시 한번 보면 문장 형태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오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이 다음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요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오는 경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두개 나란히 있어. 아, 이거 목적어를 보호라고 동사 하는구나 이래요. 주어는 목적어를 한번 주어는 목적어를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를 제임스라 부른다. 부른다 해서 콜이죠, 콜. 예, 콜 A, B. A를 B라고 부른다 그죠? A를 B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죠? 동사 써야죠. 콜 부릅니다. 그를. 자, 그를 이 목적어 자리니까 히 쓰면 안 되고요. 힘 써요. 힘. 가끔 보면 히 여기다 써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얘는 은는이가 자리만 좀 넣어주세요. 주어 자리 맨 앞에 은는이가 자리. 자, 힘 쓰고요. 뭐라고 불러요? 제임스라 부른대. 제임스. 얘가 제임스예요. 그죠? 제가 제임스라니까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말하네. We call him James 이렇게. 자, 그 노래는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그죠? 만들다 하면 우리 대표적인 단어가 메이크잖아, 메이크. 그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메이크 써야 되는데, 메이크. 그런데, 만들었다가 과거겠죠? 그죠? 메이드 쓰면 좋겠다, 메이드. 이런 것도 놓치지 말자. 메이드. 그를, 그죠? 히. 히 쓰면 됩니까? 힘세죠, 힘. 그 다음에, 뭐라 써요? 슈퍼스타, 그죠? 슈퍼스타 못 씁니까? 아, 나도 안 써봤네. 슈퍼스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어디로? 3번. 저를요, 미즈 심슨이라 불러주세요. 그죠? 요거 이제 미스하고, 그다음에 미세스하고 합친 거죠. 그죠? 네. 남자는 무조건 미스터 썼단 말이죠. 여자들이 데모합니다. 미스터에는 결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미스터예요. 여자는 결혼하면 미스 안 하면, 아, 미안합니다. 결혼 안 하면 미스고 결혼하면 미세스예요. 그죠? 미시즈? 미세스? 그래서 여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야, 니네는 왜 결혼하고 안 하고 구분 안 하고 우리는 왜 결혼하고 안 하고 구분하니? 기분 나쁘다. 그래서 만든 게 미지 미지. 자, please call me 그죠? call me 나를 그죠? 뭐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심슨. 그의 열정은 그를 최고의 댄서로 만들었다. 댄서로 만들었다. 그의 열정, his passion. 패션이 열정이란 뜻도 있고 고난 역경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만들었다 메이드 그죠? 그를 그죠? 최고의 댄서 더 베스트 댄서 됐다. 더 베스트 더 베스트 뭐 댄서 DNSCER 그죠? DNSCER.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이 뭐야? 양왕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라고 부른다 그죠? 인도네시안 피플 콜 그죠? 나머지 이해했으면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에이,
배운 대로 해주면 되죠. 모르면, 단어 모르는 거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어는 검색해. 공부할 때는 검색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로 만들면 되잖아. 그죠?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람이 뭘 문제 냈냐면, 문제 낸 사람이 이랬어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한번 골라보래. We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죠. 이 cute man, 이 귀여운 남자를 스트로베리라고 부릅니다. 스트로베리 딸기인데죠. 자, 보내다, send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죠. 얘는 목적어 두 개죠. 목적어지 뭐. 그죠? 목적어 이렇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죠? 요즘은 참 편지 보내는 건 있을까? 싶어요. 손편지 보내는 거. 그전엔 다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 가서 보냈는데,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자가, 처음엔 전화만 됐는데, 그 다음에 뭐 됐냐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세대가 또 왔어요, 그 당시에. 문자로 막 주고받죠. 네. 그 단문이었어. 긴 문장이 안 됐다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긴 문장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 이제 스마트폰이 생긴 뒤로 뭐야? 카카오톡으로 장문을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상통화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편지라는 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방송국도 옛날에는 사연을 편지로 받았어. 손편지 막 쓰면 그거 방송에 나오면 막 선물도 주고 그거 책자로 만들어서 전시회다고 막 이랬다고. 엽서 전시전 방송국에서 MBC, KBS 뭐 이런 데서 S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왜? 지금 문자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MBC는 미니, KBS는 콩인가? 네. 참 좋은 세대입니다. 자, we named our daughter Annie.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딸을 이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고? 잠깐만 답을 만들어야죠. 얘 뭐야? 보호죠, 보호. 자, favor는 호의 부탁이야.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호의를 부탁한 거. 그 뭐랄까? 그냥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자. 됐습니까? 그럼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보호자인지 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하면 뭐랄까? 보호로 보면 돼. 내가 편지는 안 되죠? 내 딸이 아니야. 괜찮죠? 그가 호의 부탁 안 되죠? 내 삼촌이 시장이야. 메이어가 시장입니다. 시장. 광주 시장 할 때. 그 물건 사는 시장 말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삼촌을 메이어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보호죠, 보호. 컨시더 A, B, A를 B라고 여기다 보호입니다. 너는 좋은 친구야. 그죠? 우리는 너를 좋은 친구로 여겨. 그죠? 여기 프렌즈가 붙었으니까 이거 너희들로 보자. 그죠? 우리는 너희들을 좋은 친구로 여겨. 그죠? 그럼 뭐야? 그죠? 보호. 그죠? 기브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 뭐뭐를 주다죠? 그러니까 나 그에게 그 책을 주었다. 그 얘는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이거 왜 안 되냐? 됐다. 네.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내 방을 푸른색으로 칠했죠. 그럼 내 방이 푸른색이죠. 그게 보호죠, 보호. 자, 우리 가족은 그를 퍼피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가 퍼피죠. 그게 뭐야? 보호죠, 보호. My dad made the dish very spicy. 그 음식, 이때 dish는 접시라기보다는 요리로 보는 게 낫겠죠. 왜? 스파이스가 매운이니까. 그러니까 보호죠. 그 요리가 매운 거니까. Grandma made me new dress. 나에게 새 옷을 만들어 준 거죠. 이건 목적어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Make는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쓰거든. 만들다, 만들어 주다, 목적어를 보호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자, 그의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죠? 보호죠, 보호. 내가 행복하죠. 나는 그에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가 박스는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자, send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사용식 쓰이죠. 목적어 몇 개? 두 개.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뭡니까? 목적어죠. 자, find라는 단어는 오형식으로 쓰면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사실을 알다 깨닫다거든. 그래서 그는 낸시가 괜찮은 소녀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보호가 되겠죠. 보호가. 이번에는요, 제인이 좋은 자석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제인에게 좋은 자석을 발견해 준 거죠. 야야야, 저기 좋은 자석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어? 목적어가 되겠죠. 저 선생님, 저도 이런 형식은 find가 사용하시는 거 처음 봤네. 제인에게 좋은 자석을 발견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거는. 괜찮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 영어 공부하는 거죠. 너무 쉬운 것만 공부했나. 네. 자, 그 다음에 콜. 아, 여러 번 났죠. 풀은 바보죠.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보호죠, 보호. 자, 콜 미 버스. 그녀는 나야를 버스라고 불러. 이상하죠? 야, 버스야, 이래? 어떻게 어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니까 버스 한 대를 불러준 거겠죠. 뭐야? 목적어죠. 재밌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네. 자, 잠깐만. 자, 이번에는 단어 그 순서 배열 있죠. 우리 글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놓고 순서 배열.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장 연습, 그다음에 해석 연습 거꾸로. 그리고 밑에 영어 있는 단어 다 가리고 스스로 영작해 보는 거. 네. 그러면 문장 구조 공부도 하고 문장 형식도 공부하고 단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괜찮다. 단어를 가리면 그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서 해도 되잖아, 그죠? 네. 자, 첫 번째, 그들은 그 남자를 블랙조라 불렀다. 우리 이거 앞에서 여러 번 한 거니까 동사 먼저 찾으세요. 불렀다. 그 뭐야? 콜의 과거 콜드, 그죠? 콜드. 그 누가? 그들은, 그죠? 데이. 그죠? 그럼 A, B. A를 B라고 불렀다, 그죠? 콜 A를 B라고 콜 The man, 그죠? Black Joe 이렇게 쓰죠. 자, Anne Frank는, Anne Frank, 안나 프랭크인가 이거, 그죠? 프랭크는 그녀의 일기장을 키티라고 이름 지었다. 이름 짓다, 네임이죠, 네임. 그죠? 네임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그죠? 그녀의 일기장을 키티라고. 여기 붙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1번이요. named, 그죠? 그녀의 일기장, her diary겠죠? her diary. 치사하게, 이 문제 낸 사람요. 이거 그냥 하나로 써주면 되죠? her diary게. 뭘 띄워놔. 그녀의 다이어리를 키트라 이름 지었다. 그녀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죠? 뭐, made. 누가? 그녀는. A를 B로 만들다. A를, 아들을, 그죠? 그녀의 아들이겠죠? 그녀의 아들. 없네? 그녀의 아들? her son, 이렇게. 그 서양 애들은 그 소유 개념을 확실히 해요. 우리 같으면 쏜 것 같은데 얘는 그녀의 아들. 여기 그녀가 없잖아. 그녀는 아들을 그랬잖아. 근데 여기다 그녀의 아들 꼭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유.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닥터 이렇게. 제임스는 그의 개를 타이거라 부른다. 그죠? 제임스 1번. 그죠? 콜즈 2번. 그죠? 그의 개 히스 도그 봐. 3번 타이거 이렇게. 됐죠? 5번. 줄리의 학급 친구들은 그녀를 이야기꾼이라 부른대. 스토리텔러, 그죠? 보자, 한번. 5번. 자, 줄리스 클래스메이트. 요거 한 단어, 요렇게. 자, 부른다 나왔죠? 동사? 콜. 자, 줄리스 클래스메이트 콜. 그녀를 허, 그죠?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가 이야기꾼이래요. 나는 그를 나의 멘토로 여긴다. 여긴다, 그죠? 여긴다, consider. A를 B라고 여긴다. A를 B로 여긴다. A를 B라고 생각한다. 그죠? 저는 누구? 나, 그죠? I consider 1번, 2번, 그죠? 그 다음에, 그를 힘 쓰고. 3번, my mentor, 그죠? 4번.
정신적 스승, 정신적 지주,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뭐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찾아가서 의논하고 상의하는 걸 멘토, 멘토. 근데 그게 이제 학교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나에게 뭔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쉽게 쉽게 설명해서 나를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사람을 멘토로 하죠. 그 우리 교실에서도 있죠. 예, 있죠, 그죠? 수연이, 예, 호준이. 물론 뭐 지혁이나 여준이도 누군가 뭔가 모르면 가르칠 수 있어. 예, 가르쳐 주기도 하고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멘토가 되기도 하고, 그죠? 멘티가 되기도 하죠. 멘티는 제자야. 그러니까 서로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딱 정해진 것만은 아니다, 그죠? 네. 그 나라는 스미스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선출하자, elect잖아, elect. elected, 그죠? 그 나라는, 그죠? The country, 그죠? 누구를, 미스터 스미스를 뭐로, 아, 미안합니다. 동사 썼다, 그죠? The country 1번, 2번, elected, Mr. Smith, President.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단문이야, 단문 이거. 단문 연습을 많이 해야 장문도 되는 거 아닌가? 김문정? 그죠? 연습 좀 많이 하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자, 우리는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가라고 부른다. 아유, 그냥 어떻게 보면 지겹죠, 이제. 근데 어쩌겠습니까? 연습을 좀만 해야죠. 자, 동사부터 잡시다. 부른다, 그죠? 부른다. 부른다. call, 자,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우리는, 그죠? call 부릅니다. 누를요. 에디슨을, 그죠? 에디슨을, 뭐라고. great, inventor, 인벤터가 발명가입니다. 그렇죠? invent라는 단어 있고요. or 붙였습니다. er도 붙이는 거 있고 or 있죠. 그죠? 사람, teacher, 그죠? or 여기처럼 inventor.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어. musician 이렇게. 또 ist도 있어. scientist, dentist 이렇게. 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Mr. Nice라 불렀다. 그렇죠? called, 그렇죠? Everybody, 1번, called, 2번, him, 3번, Mr. Nice. 이렇게 불렀대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쳐서, 올라가서. 아이고, 짠. 그 다음에, 10번. 그 사람은 자신을, 요거 괜찮다. 자신을. 그 사람을 남자로 했으니까 힘셀프 썼어요. 자신을. 신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신사가 뭘까? 그래서 젠틀맨? 부를 자격이 없다. 아, 여기 자격이 없다가 have no right다, 그죠? have no right. 오유. 자격이 없다 어떻게? have no right. 이때 right가 권리 이런데 여기서 자격 썼나봐. 오, 이런. The man 1번, 그죠? 자격이 없다. has no right, 그죠? 어떤 to call 부를 뭐라고? A gentleman 됐습니까? 네. 아, himself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To call himself a gentleman. 다시 한번. The man has no right to call 5, 6. 그다음에 himself a gentleman 이렇게. 지금까지는 주어 다음에 동사 call name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약간 다른 거 냈어요. 10번. 회원들을 매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를 거지라고 생각했다. think도 이렇게 쓰인다. think이죠. think도 오형식 쓰면 어떻게?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consider 개념이죠. consider. 백어가 거지입니다. 백어. 빼기 간청하다, 간청하다, 구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부르니, 그죠? What do you call겠죠? 이 꽃을 뭐 영어로 뭐라고 부르니까 What do you call this flower? In English, What
Do you call this flower in English? 이렇게. A가 앞으로 간 거예요. 음사가 돼갖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어떤 걸 연습할까? call A, B, call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이쪽으로 살짝 갈까? 여기 밑에 거로 한번 해보자. 밑에 거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자, 13번을 14번으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그녀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She called me a liar. 그죠? 자,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불렀니? 하고 물어보겠죠. 어떻게요? Does, 그죠? 아, 미안해. 과거니까 did. 큰일 날뻔했습니다. 자, did.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문장 앞에 do나 does나 did 쓰잖아.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땐 두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 쓰죠. 과거면 무조건 did 쓰죠. 그죠? Did she call? 이제 동사 원형 쓴 거 잊지 말고, 그죠? Call me a liar. Liar, 이것도 안 쓸게. 칸이 부족하니까. 자, 그런데요. 이걸 몰라,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이거. 뭐. 그녀가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는 이게 무엇이 돼갖고요. 문장 앞으로 갑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그, yes나 no로 대답하면 그냥 쓰면 돼요. 이건 yes나 no로 대답되죠. 그녀가 나를 저기 거짓말장으로 불렀어? 어, yes. She did. No, she didn't. 아니면. 근데 야, 그 여자가 나를 뭐라고 불렀어? 근데 yes, no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세요. What did she call me? 됐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그러면? 뭐 you 너는 call this flower 뭐라고 부르겠죠 여기다가 그다음에 in English죠. 여러분들은 이 꽃을 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죠? 그런데 의문문이 갖고 이제 do로 갔다 do. Do you call this flower 뭐뭐뭐 in English?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What 되겠죠 what? 그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what do you call 그죠? What do you call this flower in English 이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연습 좀 해놓읍시다. 요거 내신으로 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문제. 예. 그 100점하고 90몇 점 가릴 때 저런 거 좀 쓰거든. 자, 나는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믿었다. 그죠? Believe, I believe the statement wrong. 그죠? 그다음에 장관은 그의 조카를 그의 개인 비서로 만들었다. 장관은 미니스터가 장관이야. 그죠? The minister, the minister 장관. The minister, 그죠? Made, 그죠? 그의 조카, his private secretary. 그의 조카를, 미안합니다. 그의 조카를, his nephew를, 그죠? His, 또 하나 있겠다. His private secretary를 만들었다. 되겠습니까? The minister 쓰고 그러면 어떻게? The minister, 아이고.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졌네. 아이고, 이게 좀 움직이네. 아이고, 이걸 좀 더 넓혀야 되나? 아, 그렇구나. 네. 자, the minister 장관은, 그죠? The minister 만들었다, made. 누구를? 그의 조카를. His nephew. nephew가 조카입니다. 그의 private secret 되겠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그닥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개 빼고는 복습을 좀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시험이 10월 그 초순에 있어, 그죠?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시험이에요.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9월달 시작했고 9월에 또 추석이 있어. 예. 그리고 영어만 공부하면 좋은데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다른 과목 많잖아. 그러니까 영어만을 위해서 시간을 막 내면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틈틈이 하는 걸로 합시다. 네, 틈틈이. 꾸준히. 손에 놓지 말고. 그렇죠. 손에서 영어를 뛰어넘으면 끝이에요. 항상 옆에 두는 걸로 합시다. 복습 잊지 말 것.